우리 지역의 수많은 문화재 가운데 대부분은 잘 알려지지 않거나 관리가 되고 있지 않죠. 지난 2017년 영화 남한산성에서 이병헌 배우가 연기하면서 유명해진 문충 최명길 선생의 묘소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충북 기념물 64호이자 조선 후기 영의정까지 보낸 그의 묘소 역시 방치된 상태입니다. 출동 HCN 이완종 기자입니다. 묘소를 지키는 문인석과 망주석은 풀숲에 가려져 있고 묘지의 주인을 알리는 비석 역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수개월째 이 일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서 현재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입니다. 네,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 최명길 선생의 묘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풀숲이 허리춤까지 차오를 정도로 잘 관리가 돼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렇다 보니 묘소의 형태는 잘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문충 최명길 선생은 이조판서와 우의정, 영의정을 지낸 조선 후기 문신으로 지난 1984년 충북도에서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윤리에 위치한 그의 묘소를 기념물 64호로 지정했습니다. 그 뒤로 후손인 전주채 씨 종중에서 묘소를 직접 관리해왔으나 이들 역시 발길이 끊긴 지 오래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관련된 후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에서 다 정부에서 해주는 걸로 생각을 하고서 다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 된다고 하니까 이거 보시죠. 너무 넓은데 이 넓은데 갑자기 사람을 구하기도 그렇고 해서 난감한 거예요, 사실은. 관리 소홀을 위해 지난해까진 청주시에서 일대 벌초 등 관리를 해왔으나 올해부턴 예산은 물론 다른 유적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별도 관리를 하지 않기로 하면서 방치된 상태입니다.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 관리의 원칙이 있어서 그 소유자께서 관리를 하는 게 이게 다른 여타 묘소와 이제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또 이제 특혜 발생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사유재산, 사유문화재 상시 관리는 소유자나 이제 관리자. 역사적 가치를 지닌 지역 문화유산이 방치되다 못해 훼손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출동 HCN 이완종입니다. 핫 콘텐츠 앤 뉴스 HCN